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애정 표현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고양이의 애정 표현에 관해 잘 몰라서 고양이가 보내는 하트 시그널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여러분의 고양이가 사랑한다냥 하고 말하는 14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자꾸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닌다면 고양이가 집사에게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고양이가 머리를 톡톡 부딪힌다면 집사를 친구로 여기고 영역 표시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또한 존경을 담은 상당히 정중한 표현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다리를 고양이가 꼬리로 살포시 감싼다면 고양이가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꼬리 언어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몸을 구부리고 털을 뻣뻣하게 하고선 꼬리를 세운다면 공격 태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몸은 그대로 둔 채로 꼬리만 세울 때는 애정 표현이죠. 고양이가 여러분의 곁에서 잠을 잔다면 집사를 무척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배와 엉덩이를 보여준다면 여러분이 고양이에게 역시 신뢰감을 팍팍 심어준 결과입니다. 물론 낯선 사람일 경우 위기감을 느껴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무릎 위에 와서 앉는다면 특히 등을 보이고 앉을 때는 경계심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양이가 선물을 가져온다면 물론 실제로는 집사에게 선물을 한 것은 아니고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낀 곳으로 사냥감을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게 살짝 무는 행동을 한다면 행복하다냥, 집사가 너무 좋다냥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너무 세게 무는 경우 말고 살짝 무는 걸 말합니다. 집사 곁을 무척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고양이가 독특한 울음소리를 내거나 대답한다면 이 또한 고양이의 애정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나 귀에 그루밍을 해준다면 고양이가 집사를 하는 행동은 집사를 보살피는 거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의 몸에 꾹꾹이를 한다면 집사를 신뢰해서 하는 애정 표현입니다. 특히 꾹꾹이는 어리광을 부리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계속 쳐다보거나 눈을 깜빡인다면 고양이의 관심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가 여러분 얼굴 가까이 다가온다면 고양이가 얼굴에 털을 부비적거리거나 몸 가까이 올라오는 것도 고양이의 애정 표현입니다. 여러분에게 고양이가 갸르릉거리며 골골송을 부른다면 그건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아이 좋다냥 하고 어리광 부릴 때. 둘, 불안하고 아프다냥 고양이가 스스로를 치료할 때. 식욕이 없고 웅크린 채 골골거린다면 몸이 아픈 겁니다. 죽기 전에 골골송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셋, 집사 나랑 친구로 지내자냥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양이가 집사를 사랑할 때 하는 14가지 애정표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양이의 애정표현을 듬뿍 받는 행복한 집사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